광야의 소리 3분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며 아무 효염 없이 더 중하게 된 차에 다행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스토리처럼 중환병으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을 허비하며 효염없이 더 중하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같이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축복하는 귀한 만남이 있는 치유집회나 영성집회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려면 먼저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헌금은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치료집회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치유하고 끝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도 이러한 강요로 할 수 없이 감정으로 빚을 내어 헌금한 일로 나중에 후회하며 고통을 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안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아도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안수를 많이 받아야 능력이 강해지고 치유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지 횟수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휴대폰 배터리가 아닙니다. 무언가 더 받으면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만 있다면 안수를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데를 삼가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채워 보여주기 위한 참석 예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와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성품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의에 충만해 청중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심한 욕설, 거짓과 음란한 말, 그리고 근거 없는 비판적인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자에게 안수를 받는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안수는 넘어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악한 것도 받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거나 생각 중에 있다면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곳에서 힘써 도망가길 소망합니다.